문제를 읽었겠지? y제곱은 8x라는 이 포물선이 있고 얘를 얼마만큼 양수 a에 대하여 a,2a만큼 옮겼대. 얘를 a,2a만큼 옮기니까 이 점을 또 지나들어 얘가. a,2a만큼 옮겼다는 말은 여기를 a만큼 옮기니까 얘가 2a만큼 갔잖아. 얘가 기울기가 얼마? 2인 직선이 되니까 아, 요 점을 a,2에 옮기고 이 점을 a,2에 옮긴 게 얘가 되더라라는 점, 사실이죠. 자, 그 다음,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여기 있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길이지. 요 점을 나는 a'라 둘게. 그럼 똑같이 이 점의 좌표를 뭐로 할까? c'라 할까요? 왜? 요게 a, c, a', c'. 이렇게 돌 수 있잖아. 이 상태에서 ac, bd, ac, bd, ab. 요 ab. 근데 ab가 요 길이와 같은 거잖아. a, a'. 요거의 차가 k래. k의 제곱을 구하래요. 나는 일단은 여기서 포물선이니까 정의를 쓸 거고, 여기가 2라는 걸 확인하면 y제곱은 8x,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라는 걸 확인해서 요 길이가 얼만지를 찾으면은 좀 ab 길이가 금방 구해지겠지. 평행 이동하지 말고. 자, 어떻게 하냐. 나는 y제곱은 8x와 y는 2x 빼기 4의 교점의 x좌표를 알파,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두고 얘를 많고 평행이동을 했으니까 요 a' 갖고 a를 나타내고 a를 갖고 b를 나타내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금과 계수 관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제곱을 하고 방정식을 풀면 4가 묶어내지니까 x 빼기 2의 제곱은 2x, 그래서 x제곱 빼기 6x 플러스 4는요 이거의 두근이 알파베타다.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표현을 해야 돼. 이 길이가 얼마지? 이 길이가 얼마? 여기가 x는 마이너스 2고 알파니까 알파 더하기 2예요. 이 길이가 베타 더하기 2지. 그러면 이 길이는 다시 표현하는 거야. 요 알파 더하기 2에다가 뭐를 더해? a를 더한 거잖아. 왜 a만큼? 이 길이는 베타 더하기 2에다가 a를 더한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나요? 그 다음에 우리 안 쓴 게 얘 기울기가 뭐야? 2라는 걸 안 썼어. 그러니까 요 길이만 알면 a, 2a 갖고 요 길이는 하면 a를 금방 구할 수 있어. 일단 자, ab 길이는 a, a'의 길이는 a, a'의 길이나 ab 길이는 같으니까요. 어떻게 돼? 요 길이가 알파 더하기 2와 베타 더하기 2의 합이잖아. 이게 뭐야? 그 포물선의 정이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는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4가 되고 얘가 합이 얼마? 6이니까 10이 되네. 10. 얘가 10이에요. 그럼 A를 구하고 얘를 표현할까? 얘를 구하는 것들은 직각삼각형이고 얘가 A이고 2A이고 얘가 10이라고. 그러면 1대 1대 얼마? 루트 5잖아. 그러면 A는 뭐야? 10을 루트 5로 나눈 게 A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를 루트 5분의 10, 루트 50, 루트 5분의 20으로 평행 이동하면은 얘가 이렇게 겹쳐져 있더라. 이거고. 자, 그 다음은 이제 할 일은 AC, BD, 빼기 AB를 구하자. 그럼 AC는, 일단 BD는 뭐지? BD가 요거잖아. 베타 더하기 2 더하기 A예요. AC는 베타 더하기 2 하기가 좀 그렇지. 밑에 걸 옮기는 게 낫지 않냐. 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 더하기 2 더하기 A로 표현하고 빼기 AB의 길이가, AB 길이가 이 길이가 10이라는 걸 찾았는데 AB 길이가 여기 있잖아. 10으로 넣지 말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로 놓자고. 그러면 잘 보시면 사라지나. 알파 더하기 베타 2 더하기 2니까 4 사라져서 결국 뭘 구하라는 문제야? 2A를 구하라는 문제지.
근데 이 A가 뭔데? A가 여기 있으니까 루트 5분의 2지. 이게 K예요. 따라서 답은 K제곱은 5분의 20 곱하기 20 하니까 4, 5, 4, 4, 20 하면 80이 답이죠. 아니 이렇게 했는데 금과 계의 성분계를 써서 요 AB 길이를 구했고, 왜냐면 그 길이를 구해야 A를 구해지니까. 그 다음은 그냥 금과 계의 성분계를 쭉 써서 맨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한 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잘 확인해 주세요.